네, 굿모닝 세븐 하반기 기획 특집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하반기 가치주와 성장주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네, 이경민 대신증권 지금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전에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신증권에서 타겟으로 제시드린 목표치는 3,630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더 진정이 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면 시장 상황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고용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제조업 경기, 특히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던 산업 쪽에서는 가동률이 올라오고 고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고 축적 수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재고를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가동률이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 제조업 경기가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교역, 한국 수출 좋아지겠죠. 이런 그림들이 한국 기업이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코스피를 상승 추세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요. 작년 2020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의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확인했던 시점이 11월, 12월, 1월이죠. 8월부터 10월까지 12주 동안 박스권을 등락을 보이다가 재고 축적 수요와 맞물려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코스피는 1000포인트, 수익률은 44% 레버업했습니다. 지금 20주 이상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뭐 제조업 경기라든지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한 글로벌 교역 경기가 좋아진다면 코스피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두 배 정도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기대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재고 축적에 따른 이제 연쇄 작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주 가치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뉴욕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오늘도 다시 또 올라서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성장주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런 관점들이 시장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전처럼 뭐 2020년처럼 성장주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인터넷, 2차 전지 업종 같은 쪽들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인터넷과 2차 전지가 좀 더 길게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 그러면은 가치주가 모두 안 되겠구나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 2차 전지 업종을 구조적인 성장주로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수출주,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재고 축적 수요와 제조업 경기 회복, 한국 수출, 한국 기업이 개선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출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7월부터는 뉴딜 정책 2.0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공개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하반기에 핵심 주도주로서 자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2020년만큼 무한정으로 풀리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점차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주 내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를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거기에 인터넷과 2차 전지 업종이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성장주 쪽에 좀 무게 중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사실 국채 금리와의 연동성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1.3%대까지 많이 네. 내려온 상태거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그동안 전망자료를 쓰면서 물가는 2분기가 정점이고 금리는 1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그림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죠. 제가 1분기 물가 상승률, 2분기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인데 1분기가 금리가 정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채권금리도 투자 상품 중 하나고 금융시장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사고팔므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동안에 물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의미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 그리고 금리,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여기에다 심리와 수급적인 변수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상당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패턴은 2009년, 2015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초기 국면에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밤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가 갑작스럽게 미 국채 금리는 1.4를 깨버렸고요. 30년 국채 금리 또한 2%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흐름들은 아마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그리고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지금 현재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금리 인상은 아무리 빨라봐야 2022년 하반기 연말쯤이고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2023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21년 하반기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테이퍼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것들을 본다면 여전히 테이퍼링에 대한 신중한 입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점, 완전 고용에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닙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은 계속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본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 그리고 유동성이 방향성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들에 있어서 물가나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먼저 선반영한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안정이 되고 채권금리도 지금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 4분기 상반기에 할인율이라는 부담,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억눌려 있었던 그런 성장주들이 좀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업종들은 좀 더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탄력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날 정책들이 방향성이 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차피 선반영되어 있고 네. 그 추세는 하반기에 쭉 이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가치주에 중심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치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가치주가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혼자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이겠죠. 시장보다 더 좋아질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서 본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가치주는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긴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물가 등락에 따라서 시클리컬과 금융주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물가 전망을 본다면 2분기를 정점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물가 레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2%대 초반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시클리컬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주 내에서의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수출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혜업종, 뭐 좋은 업종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해지면 시큐리티과 금융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러한 변화들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조선, 철강, 은행, 운송업종들은 5월, 6월을 지나면서 상대적 강도 측면에서는 정점을 통과하고 하락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같은 업종들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나가면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서두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주와 수출주를 좀 더 담아가시는 전략이 하반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크리컬보다 뭐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의 레벨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중심을 이제 성장주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요즘에는 뭐 성장주, 가치주 이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냐 맞습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분법적으로 가치주, 성장주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치주 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자동차를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시냐라고 여쭤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가치주였던 자동차가 지금 성장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주 내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종목들,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기계업종 내에서도 성장주로 변신하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을 업종들, 종목들도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무조건 성장주니까 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성장주 안에서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강한 업황이 분명히 개선되는 업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매력, 좀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이동하는 업종들, 특히나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그쪽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뭐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긴 네.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또 빅 IPO들이 네,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뭐 일단은 시장 흐름들이 그러니까 IPO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갑자기 시장의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IPO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IPO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수급 교란 요인으로서 충분히 좀 영향력은 좀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워낙 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큰 트렌드에 있어서 빅 IPO들이 여러 개가 예정돼 있다는 점들은 유동성이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이게 바로 빠져나간다면 뭐 수급 교란 요인으로서 충격을 주고 등락을 반복하고 그다음에 큰 영향이 없이 움직일 텐데 여기 들어왔던 자금들이 다시금 주식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단기 교란 요인 이후 좀 더 긍정적인 그림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가 3,300을 넘어섰지만 그렇게 뜨거운 장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IPO를 계기로 국내 유동성이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좀 뜨거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IPO가 이 시장의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또 많은 업종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뭐 종목, 탑픽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긴 하죠.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출주로 대표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업종 내에서 대표 종목들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굉장히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뜨거웠는데 하반기에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당연히 뭐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3월, 4월 달 뭐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1순위로는 인터넷, 2순위로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3순위로는 자동차,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주가가 움직인 부분들, 상대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인터넷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것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 업종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쪽에는 뭐 시클리컬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보다는 코로나19 피해주, 그리고 내수주 쪽으로 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와 같이 흘러가는 경제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도 7월 19일에는 전면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강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면 이제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런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감기보다 좀 심한 쪽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들은 계속적으로 활발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중에 좀 효능이 높은 치유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특히 11월 11일 날에는 광군제, 그리고 12월에는 뭐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업종들은 뭐 스트롱 바이라고, 아니, 바이 앤 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삼성전자 실적이 네. 뭐 한 30분, 1시간 내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네.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될지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쵸.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 가냐,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 업황에 대한 전망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2분기 진짜 좋은 거냐? 2분기가 좋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이익 전망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이걸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일 팔다시피 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다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가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는 한 11조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전망치의 최상단은 11.6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조 원 후반, 12조 원대를 보게 된다면 서프라이즈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주가 반응이겠죠. 최근 삼성전자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먼저 선반영한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제어하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빠르게 전개해 나갈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까지 오늘 실적을 중심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